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위상수학의 개념을 물질에 적용한 영국 출신 과학자 3명에게 돌아갔습니다. 노벨 위원회는 어려운 과학 이론을 설명하려고 먹는 빵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벨 물리학상 기자회견에 세 가지 빵이 소개됐습니다. 구멍이 없는 시나몬 빵과 가운데 구멍이 뚫린 베이글, 구멍이 두 개인 프레첼입니다. 다 같은 빵이라도 구멍의 개수에 따라 물리적으로 다른 물질로 본다는 위상학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But in order to make it to change number of holes, I have to do something drastic. I have to break it apart. And this stability of the topological invariance is going to be important. 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위상수학의 개념을 적용해 물질 현상을 이론적으로 규명한 영국 출신 미국 대학 교수 3명에게 돌아갔습니다. 사대지간인 데이비드 사울레스와 마이클 코스털리츠는 2차원에서는 물질의 정돈 상태가 변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기존 이론을 뒤집는 논문을 1972년에 발표했습니다. 또 다른 수상자인 덩컨 홀데인 교수는 1983년 물질이 1차원일 때는 전자의 물리량에 따라 상태가 달라진다는 논문을 냈습니다. 세 사람은 1, 2차원에서 물질의 상태를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10여 년 전부터 유력한 노벨상 후보로 지목되었습니다. I'm very happy that I played some role in discovering new ways to think about things. 이들의 업적은 현대 물리학 분야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했고 계산 능력이 탁월한 양자 컴퓨터에 쓰일 수 있는 양자 절연체를 비롯해 첨단 신소재 연구에도 널리 응용되고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